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복수 부동산, 수개 부동산 이외에 수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근데 이때 이 공동저당 밑에 후순위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이쪽에는 병이라는 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는 정이라는 뭐예요? 저당권 후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같이 동시에 경매 붙이거나 어느 한쪽만 경매하는 경우. 동시에 뭐 붙이거나 경매 붙이거나 한쪽만 경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같이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 응? 아니. 동시 배당. 그럼 같이 경매 집어넣었어. 그럼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지? 기억이지. 그럼 기억 채권을 이 토지 경락대금, 이 토지 경락대금 비율로 갖고 오면 돼. 안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기억 곱하기 기억 곱하기 특징. 삼각형 만들면 돼요. 뭐 만든다? 삼각형 어떻게 만들면 돼요? 자, 삼각형 나옵니다. A 토지 경락대금 플러스 B 토지 경락대금분의 뭐다? A 토지는 니은. 삼각형 안분. 그러면 이쪽은? 이건 기억 곱하기 A 토지 플러스 뭐다? B 토지 경락대금분의 B. 그럼 디귿이야. 그 니은 더하기 디귿은 뭐다? 이걸 뭐 한다? 동시 배당은 뭐 한다? 안분. 근데 이거는 같은 채무자 일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채무자 일 때.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안분 한다는 거예요. 안분. 토지가 세 개면 어떻게 돼? 기억 곱하기 ABC분의 A, 기억 곱하기 ABC분의 B, 기억 곱하기 ABC분의 C. 안분 하면 돼. 이게 무슨 배당이다? 동시 배당은 뭐 한다? 안 분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게 채무자 토지이고 채무자 토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3자일 때 뭐일 때? 제3자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제3자 만약에 F라는 사람이 왔다면 이 제3자는요 태클을 걸어. 이거 인정하면 안 된다. 제3자일 때는 뭘 하느냐? 이건 안분하면 안 된다. 일단 네 부동산으로 다 뭐해서? 다 받고 모자라면 나한테 와라. 그게 허용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자 공동저당에서 무슨 배당하죠? 동시 배당할 때 같은 채무자일 때는 뭐 하는데 이걸 안분해서 받아가는 것이 조문에 있어. 근데 한쪽이 무슨 자고 채무자고 한쪽이 뭐라면 이 제3자는 물상 보증이란 말이야. 이 안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디서 다 배당 받고 일단 같은 여기서 다 일단 한번 시도를 해서 여기서 뭐 해보고 다 배당 한번 해보고 모자라는 잔액이 남으면 일로 온다. 그게 판례의 태도.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 자, 제목이 뭡니까? 가로 1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됐죠.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조 1항 적용되는지 여부. 368조 1항은 안분이야. 뭐라? 안분 적용되는지 여부. 자, 밑에 줄고 났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상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배당받는다. 기억하세요? 아, 채무자 채무자일 때는 안분하는데 채무자 제3자일 때는 안분을 갖다가 저기 물상보증이 뭐야? 태클 걸어. 뭔 소리냐? 일단 어디서 배당받고 거기서 받고 모자라면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여기다 해볼게요. 채무자 을이에요. 무슨 뭐예요? 같아요. 아까 두 개 같이 던졌지? 안분했지?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 부동산 가서 몽땅 받아갈 수도 있어 없어? 같은 채무자죠? 그래서 여기 딱 내려오다가 갑자기 확 훑어 지나갔어. 여기서 몽땅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지. 이때 후 손이 걸리자는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야 돼. 이 사람을 타고서 선순위 공동상권자가 안분배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금액 있죠. 그 한도 내에서 순차 대위할 수 있다. 응? 또 어디로 들어가면 이쪽 부동산 받아가면 이때는 누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공동상권자 타고 이 사람이 안분배했더라면 이쪽 부동산 받을 수 있던 금액 있죠.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자, 이건 같은 뭐뭐일 때 같은 채무자 채무자일 때 쓰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 이게 무슨 자가 아니고 F라는 제3자 물상보증인 있죠? 아까 뭐 한다고 그랬지? 태클 건다고 그랬지? 이쪽 받아서 들어갔지? 얘 들어온다고 그랬죠? F가 뭐라고 그래요? 막어. 오지 말아라. 선이 연결된다 안 된다? 못 갑니다.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채무자 부동산이 나는 관계없으니까 넌 거기서 놀아야지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 후순위 저당권자와 그죠? 물상보증인이 만났죠? 누가 우선해요? 물상보증인이 우선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요 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때는 누가? 후가. 자, 이때는 원래는 사실은 얘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얘를 타고 가야 돼. 얘 타고 누구? 얘를 타고서 어? 이 부동산에 누구 있어요? 여기 F 타고서 네? 여기로 가는 거 이렇게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슨 저당일 때 무슨 저당일 때 공동 저당일 때 자, 20배당이죠. 20배당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부동산을 뭔 거야? 먼저 받았던 얘기죠? 그럼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 채무자 밑에 후 있지? 여기도 후 있지? 이때는 크로스가 서로서로 된다. 뭐가 된다? 네. 근데 이게 한쪽이 무슨 부동산이고 채무자고 한쪽이 뭐이면 제3자일 때요. 채무자 후가 있고 제3자 후가 있죠. 그러면 누구는 안 된다? 안 돼요. 누구만 된다? 됐습니까? 이게 판례 태도야. 그래서 가로 2번 무슨 배당된 경우 이시 배당된 경우에 후 순위 저당권자
와 물상 보존의 우여관계 있죠. 누구를 우선할까요? 자, 그러면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어요? 경매됐죠? 왼쪽에다 써보세요. 채무자. 채무자. 밑에 후 동그라미. 자, 후는 밑으로 화살 표시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X야. X야. 입장 못해요. 어디? 물상 보증인 부동산 입장 못하죠? 자, 그럼 우측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누가 경매가 됐어요? 물상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죠? 그럼 오른쪽에 쓰세요. 제3자. 밑에다가 후. 화살표 밑으로 동그라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억하세요. 채무자 후, 채무자 후후 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뭐 할 수 있어요? 크로스, 크로스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한쪽에 무슨 부정이면, 물상 보증이면,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 후 있죠. 누구를 우선시킨다? 한번 가서 연습하란 말이야. 공동 저당 채무자 채무자일 때 동시배당은 안분이지. 근데 한쪽이 채무자고 물상보증일 때는 또 물상을 태클 건단 말이야. 하여튼 물상보증은 뭐 건다는 사실 기억해. 아니 물상보증은 뭐 간다고요? 태클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동시배당 하더라도 물상보증 뭐라고 그래? 제3자가 네거 먼저 다 하고 모자라면 나한테 와라. 다음, 동시배당. 그죠? 이시배당 있었죠? 그럼 아까 채무자 후하고 채무자 후는 이렇게. 저 크로스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채무자 후하고 물상보증 후가 만나면 누가 더 태클 걸어? 그러니까 채무자 후는 입장 못해. 누구만? 후. 그래서 공동저당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에 이제 채권법 갈게요. 계약법. 자, 보통 거래 약관 있어요. 자, 법 규범설이 아니고 무슨 설? 계약설. 법 규범설은 승낙 없이도 약관이 구성력을 갖는다는 얘기고, 계약설은 상대방이 뭐지만이 승낙해야지 구성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상대방을 보호해요? 계약설이 소비자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다. 다음, 약관 해석할 때는 주관적 해석하면 돼요, 안 돼? 객관적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3번에 별표해 주시고요. 약관 중요한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인 공통된 것이어서 별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설명 의무 면제야. 왼쪽에다 3번은 설명 의무 면제되는 경우. 자, 밑에 계약의 성립 있어요. 청약의 유인 아까 했었어 안 했어요? 했었죠. 수익 보장 광고 계약서 기재가 안 돼 있죠. 그럼 아까 청약이 아니고 뭐다? 청약의 유인. 다음 우측에 계약 체결사항 과실 가세요. 무슨 과실? 자,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지. 동그라미 1번은 원시적, 객관적, 뭐죠? 자, 전부 분류해. 전부, 전부. 일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간다. 근데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분류일 때? 담보 책임 가죠. 이 담보 책임에서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몇 조죠? 574조. 그러면 무슨 분류하고? 그러면 이거 원불, 후불 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원시죠? 원시적 원불인데 객관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이행할 수 없는 경우하고 객관적으로 일부가 모일 때 불능일 때 여기는 535조 계약 체결상 개체상 문제 들어가고 이건 74조에서 담보 책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판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응? 아니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매도인 불 같아요. 하는 태도는 팔려고 무관해. 매도인 불은 갑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귀가 있다. 매수인 불은 갑은 잘못 없죠. 그래서 갑이 무슨 자? 그래서 이것은 채무불이다.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는 아니 채무행위 아니다. 그렇고 이제 매도인 불렀다는 것은 을한테는 잘못이 없다. 을이 무슨 자? 을은 잘못이 있다는 얘기네. 이건 을한테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란 말이야. 후발적 불능은 채불이다 하고 아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채불행위죠. 따라서 이 채권자는 당연히 응? 이행 불능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지. 546조 가서 최고 없이 무슨 해지하고 법정 해지하고 그 다음 코스는 원위치 시켜달라 원상회복 들어가고 551조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놓을 것이다. 여기는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으니까 위에서 공격한단 말이야. 돈 주세요. 응? 대금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가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대가 손실이 뭐죠? 대가 손실이 뭐죠? 위험 부담. 뭐요?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을이 채무자, 채권자? 이게 채권자 무슨 쥐? 서로 잘못 없잖아? 그럼 갑을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손실은,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가 손실이 위험. 그죠? 부담. 갑이 누구야? 채무자 위험 부담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체상 나오면 이게 딱딱딱딱딱딱 네 개가 탁탁 나와야 돼요. 자, 밑에 가로 3번 있네요.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있죠?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죠? 효력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개체상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 무슨 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 들어가죠. 계약교섭 부당 파기 전혀 다릅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 들어갑니다. 동시행 나오면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일 때 동시행을 하죠. 자, 그러면 항변권에서 3번 보세요. 쌍무계약의 일방이 먼저 한번 뭐 제공해서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렸다?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한번 끊으시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가로닫고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즉 수령 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뭐 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니지. 그거 있는 그대로 해야지. 왼쪽에 써볼게요. 자, 자 매수인, 잔금, 지급, 미사가 매도인, 수령, 지체. 그 무슨 얘기예요? 잔금 주러 갔는데 매도인이 뭐야? 집에 없는 게 아니고 수령, 지체란 것은 뭐야? 안 받는단 말이야, 일부러. 그죠? 다시 밑에다 화살표. 자, 다음 기회. 자, 밑에다가 잔금, 지급, X. 뭐 주지 않고 등기, 서류, 요구,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매도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뭐해서 현실 제공해서 뭐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행체가 아니고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뭐가 되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화권 항변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똑같아. 어떻게? 등기서로 가져가서 매수인에게 줬어. 안 받아. 그럼 다음에 가서 뭐 주지 않고? 잔금 달라고 그러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수령, 지체, 무슨 자도? 빠진 자도 항변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제 가로사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매수인이 뭐죠? 선, 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을 뭐 했다? 경과하는. 자, 매수인의 중도금 동그라미, 지연손해금 동그라미, 잔대금 동그라미. 금이 몇 개? 세 개. 그러면 어디에 딱 서 있는 거야? 잔금. 그 위에 중도금, 위에 지연손해금 딱딱딱딱 걸려 있는 거야. 그 금하고 등기 서류가 일직선상으로 그때부터 동생 관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뭐 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말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잔금 기준 이전, 중도금 미지급은 이행 지체 이다가 되지. 근데 잔금 지급 기준 이후, 중도금 미지급은 이행지체가 아니죠. 아, 지연이자 때문에 그런 거야. 지연이자. 그래서 3번과 4번 판례를 반드시 기억할 것. 항변권에서는 이 두 가지 판례를 반드시 기억하기. 다음 24페이지에 1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서 나온 용어?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나온 얘기지. 24페이지 1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나온다?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 나오죠. 언제 임차권 등기 명령해요? 일단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지.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 세 번째, 임차인 그냥 이사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 등기를 격려한 다음 다른 곳으로 뭐 하면?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를 간 다음에 주인한테 전해서 달라고 그러죠. 뭐 주세요? 보증금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 보증금 반환과 네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근데 판사는 재판을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 아니다? 그럼 뭐가 선이 뭐예요?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야. 그 다음 12번 있습니다.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은 무슨 관계 아니다? 채권 증서 반환에다가요. 차용증 적어 놓으세요. 무슨 증? 보증금 반환과 차용증 반환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수증 교부는 동생 관계라는 거. 혹시 차용증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차용증 받을 때까지 돈 못 받는 일에 동생 관계면 말이 안 되지? 차용증이 없어도요. 그럼 내가 영수증 써줄게. 내가 당신한테 돈 받았다는 영수증 뭐 하면 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과 차용증 반환은 무슨 관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영수증 써줘야 돼. 그러니까 영수증조차도 안 써준다면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죠. 12번에 채권 증서 반환할 때는 차용증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위험부담이 있어요. 자, 위험부담에 거기 판례 2번에 2번 있죠. 응? 자, 왼쪽에다 쓸게요. 왼쪽. 2번, 왼쪽에다 사용자. 밑에다가 채권자야. 다음, 우측에 근로자. 채무자야. 무슨 자? 자, 그러면 왼쪽에 채권자 뭐라고 했어요? 채권자라고 했죠? 사용자가 그 채권자 밑에다가 귀 동그라미. 자, 우측에 근로자는 귀가 없어. 그러면 귀 없는 채무자는 귀 있는 채권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임금 청구하시단 말이야. 해고가 너의 잘못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10년 동안 돈을 못 받는 경우 있죠? 10년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임금 전부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 귀 없는 채무자는 귀 있는 채권자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채권자는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있죠? 그만큼 급여에서 제외하고 줄 거야.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의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득이 있지. 그건 반환해야 되거든. 아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뭐예요? 급여 줄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뭐하고? 빼고 잔액을 줄 것이다. 그게 3번 이야기야. 3번. 그래서 2번하고 3번.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로 한 기억이 나옵니다. 이 3절 나오면 아까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해요. 이렇게. 그럼 갑은 뭐가 되고요? 내 돈이고
을은 매수이냐? 근데 매매계약은 좋은데 이 대금난이 있어. 무슨 난? 이 대금난을 보니까 대금을 을이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되잖아. 근데 갑이요,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주세요. 이렇게 갑이 요청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뭐다? 이때 병은 뭐다? 수익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둘이서. 근데 이 관계는 자기들의 문제지. 갑하고 을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약자, 수익자, 즉 누구는 을 있죠? 을, 낙약자죠. 낙약자는 이 갑병에 혹시 뭐가 있어서, 이 유약제 혹시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이 아니고 누구? 병한테. 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야. 을은 갑병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건 그들의 문제니까 을은 이 문제 가지고 누구한테? 이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뭐 가지고 대항해야 돼? 을은? 을은 이 매매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항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을은 갑병의 문제, 이 갑병 문제를 갖다가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관계? 이건 기본 관계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 싸움이에요. 가로 1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위한 계약에서? 그러면 유약자하고 제3자 있잖아. 그게 뭐야?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 효력이 유약자 갑하고 을 낙약자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미치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둘이 무슨 소비대체가 있었어? 아니, 둘이 소비대체가 있었어. 그래서 돈을 갖다가 갑이 요청한 거야. 누구한테 주라고? 이렇게 주라고 요청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갑이 알았다 했어. 그러면 을은 이 소비대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는 없고, 을은 이 문제 가지고 항변한다.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그럼 어디 무슨 문제 가지고 항변하는 거야? 응? 갑, 을 무슨 관계? 기본 관계 가지고 항변하지. 뭐 가지고? 대가 관계 가지고 항변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수익 의사표시란 수익자는 유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인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을이 만약에 뭐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자는? 이 수익자는 어차피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대금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 이 대금 청구권이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자는 그대로 가서 뭐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 그러나
갑을 계약에 끼어들어서 해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자?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낙약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림. 낙약자가 채무를 뭐 하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일으켰을 때. 응? 요약자는? 계약을 요청한 자 있어요. 무슨 자? 요약자는 해제를 바탕으로 무슨 배상? 원상 회복 청구 들어가. 근데 무슨 자는? 수익자는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압축해, 이미지로. 요약자는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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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다. 여기 무슨 자? 원상회복이고, 요거는 수익자는 뭐다? 손해배상. 이제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요약자, 수익자 나오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갑을병 나왔을 때는 알아서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3절을 기억나면요.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옷, 시옷 두 가지 해놓으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것만 좋아해, 저런 것만.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해제는 누가 하는 거니까? 요약자가 하는 거니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응용할게. 거꾸로, 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얘가. 그럼 해제 누가 하겠어? 을이 하겠지.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너 그때 나한테 돈 받은 거 있으니까. 돈 받은 거 있죠? 원상회복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원상회복은 자기들끼리 해야 돼. 원상회복은 누구한테만? 요약제가 낙약제대 원상회복 낙약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가 문제를 일으켜도 어른 갑한테 원상회복 요구하죠. 그러니까 돈 받은 거 있었잖아. 손해배상. 아니 돈 있잖아. 그걸 수익자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보호되는 거야 보호 안 되는 거야? 보호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 수익자 무슨 배상? 그러니까 수익자한테 가서 원상회복 요구하면 안 돼. 기호대요. 제 3절 관계약에서 2번, 3번 판례 기억하시는데 요약자하고 무슨 자? 낙약자. 그 다음 뭐요? 요약자하고 무슨 자? 수익자. 그러니까 을은 갑과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을은 갑병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항변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됐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시옷. 그래서 기본 개념이 먼저 서야 돼. 그러니까 갑을 해놓고 돈을 을이 갑한테 안 주고 병한테 준단 말이야. 그 갑병관계 있잖아. 그거는 이 매매계약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갑병간의 관계는 그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갑을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제 원상회복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네? 수익자는 뭐 가지고 수익자는 뭐 가지고 손해배상 들어가.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